맞아요. 저 마틸다예요. 레옹 아저씨, 어디 계신가요? 식목일인데 나무 안 심고 어디 계세요? 에?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는 영등포 소식. 주간 영등포 2 뉴스는 처음이라의 이해란입니다. 다들 영등포와 함께하는 봄꽃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예상보다 늦어진 개화 시기이긴 하지만 꽃은 언젠가 그 봉오리를 피운다는 사실.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활짝 피어나실 거예요. 4월 첫째 주 키워드 화요 부모교실 마음 건강 부모학교 강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아이를 더 이해하고 싶은 부모를 위한 영등포의 화요 부모교실을 소개합니다. 내가 내 아이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정작도 그렇지만은 않고 아이가 클수록 소통은 더 쉽지가 않은 느낌 느낀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 소통해 갈 수 있도록 화요 부모교실에는 아이들의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크게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나누어진 카테고리로 매월 다른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화요 부모교실은 매월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영등포구 가족센터 내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고 신청 방법은 영등포구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영등포구 부모님들 이리로 화요! 화요 씨 잊지 마세요!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마음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와, 야, 이거 진짜 무겁대요. 조금 전 부모 교실과 더불어 부모님들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세 가지 특별 강좌 소식입니다. 이번 마음 건강 부모 학교에는 정말 혼자에게 아까운 강의들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등포를 찾아주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국영 교수님의 은둔고립 다운, 행복지수 업, 그리고 TV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문제적 남자 등에 출연했던 방송인 타일러의 언어천재 타일러가 알려주는 소통의 언어, 마지막으로 지선아 사랑해라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성 교수님의 꽤 괜찮은 해피엔딩. 강연은 오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영등포 아트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데요. 강연자분들과 각각의 강연 주제만 봐도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3분 투자로 슬기로운 영등포 생활을 누리다 뉴스는 처음이라.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날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